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정혜경이에요. 오늘은 되게 많이 원하셔가지고 꼭 유튜브에 올려달라고 하셔서 이제 올려드리는 이제 아트인데요. 이제 어제 이제 한 거거든요. 라이브 방송에서. 제 성격 아시잖아요. 또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좀 어제는 제가 좀 급하게 보여드리기도 했었거든요. 라이브 방송에서. 왜냐면 이제 또 제가 딜이 이제 막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오늘은 유튜브는 조금 제가 이렇게 좀 천천히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틴트로 만든 애들이에요. 다 이렇게 썸머 딜라이트 요즘 되게 많이 나가고 있는 컬러 중에 하나인데요. 얘를 이용해 가지고 아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복잡할 순 있는데 또 그만큼 이런 기술을 좀 알아두면은 또 여러모로 제품 활용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래서 자,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이건 카누팁이고요. 카누팁 이제 제일 큰 호수 다음 거 2호 정도? 아, 1호 정도 되겠네요. 여기다가 필수 붓을 가지고 2호 브러쉬. 저는 아무래도 유튜브가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뭐야, 인스타는 좀 재밌고 유튜브는 좀 마음이 편하게 할수 있는. 그래서 핑크를 한번 해볼까요? 핑크? 핑크 아이로 한번 해볼게요. 자, 어제하고 방법이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계속 틀리게 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저거 뭐야, 갑자기 필수붓이 생각이 안 났어요. 필수붓을 2호 브러쉬로 이용해서 발라주고요. 자, 그런 다음 자, 그라데이션을 할 건데, 자, 트로피칼 아이 중에 이렇게 노랑이랑 핑크가 나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를 가지고 그라데이션을 한번 해줍니다. 핑크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 노랑이를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만들 때마다 조금씩 다 다르게 만들어 놔야 되니까 저는 노랑이를 이용해서, 트로피칼의 핑크를 사용을 하셔도 무관하세요. 그리고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을 해주고요. 은은하게만 해주시면 돼요. 막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다음에 샤이니지 조금 써서 넣어볼게요. 샤이니지에 아이프리즘을 조금 넣어볼게요. 그럼 조금 더 시원해 보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이프리즘 이용해서 조금 올려보고, 왜 뭔가 스파클스파클한 느낌이 들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런 다음에 큐어하고요. 그래서 먼저 그라데이션을 해볼게요. 그 썸머 딜라이트의 핑크 색깔. 색깔은 148번이죠. 148번 이용해가지고 그라데이션을 먼저 좀 해줄게요. 어제 라이브 방송한 거랑 그게 순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이건 어떻게든 많이 그게 차지하지는 않으니까요, 순서는.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핑크로 해주고 그런 다음에 주황색 149번을 좀 사용을 해볼게요. 149번을 짜서 얘도 약간 오렌지 에이드 같은 느낌으로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되게 이제 음료가 담겨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색깔을 좀 섞어서 넣었어요. 여기다가 이제 과일을 넣어보는 거예요. 과일은 딸기도 넣고, 과일은 이렇게 나와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딸기 완전체 하나 넣고요. 그다음에 초록 아이, 얘를 조금 잘라서 넣어볼게요. 이거는 저희가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내일 재료상 가면 다 있어요. 두 개였네요. 내일 재료상에 가면은 이런 게 다 판매를 해요. 얘를 잡고 잘라주고, 제가 화면에서 조금씩 나갈 수도 있는데 그건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다음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그다음에 어제는 제가 허니콤을 썼는데 오늘은 트라이앵글을 써볼 거예요. 트라이앵글을 이렇게 좀 넣으면 반짝반짝 또 얘만의 또 예쁨이 보이겠죠?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게 보이시죠? 트라이앵글. 자, 허니 애들이 되게 이게 반짝임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써주시면은 되게 효과가 많이 좋게 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큐어. 그런 다음에 빼시고요. 한 번 더 여기에 그라데이션을 이제 줄 거예요. 베이직실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깊이감 있게 보이도록 만들어 볼게요. 베이직실을 조금 팔레트에다가 짜서 주고, 이번에는 너무 진한 것보단 조금 연하게 만들어 봐야겠다. 핑크를 밑에다가 올려서 살짝 숨게 만들고, 그 다음에 주황.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여기다가 한 번 더 과일 올려주고요. 위에 그 다음에 허니 시리즈 아이를 아이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게요. 일단 내가 표현하기 나름이라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애들은 꼭 저 따라서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큐어하고요. 그런 다음에
빼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속 안에 들어있는 것과 겉에 있는 것이 이렇게 분명히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한 번 더 베이직실 살짝 발라주고요. 그런 다음에 스노우볼링 보면 반짝임이 되게 강해가지고 이런 핑크빛이 나는 아이가 있어요. 저희 뭐 사은품이나 이런 애들로 나간 애기도 하죠. 그런 애를 여기 중간중간에다가 이렇게 살짝살짝 넣어주는 거예요. 딸기 위에도 살짝 얹어지게 해주고 이렇게 반짝반짝이 좀 많이 보이게. 근데 너무 많이 하면 지저분해지니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러고 나서 또 큐어 한번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필요한 게 포니젤로 1번이 필요해요. 포니젤로 1번 가지고 이제 물방울을 그려볼게요. 그리고 74번 수줍은 하양도 필요해요. 그래서 포니젤로 1번하고 74번하고 이용해서 물방울 한번 그려볼게요. 베이직실은 여기에 짜져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큐어를 하고 나왔어요. 자, 포니젤로 1번을 이용해서 라인은 10호 숏라이너로 브러쉬는 항상 세척을 알콜에다가 하시면 돼요. 다른 데다가 하실 필요 없고, 젤, 뭐 브러쉬 클렌저 이런 거는 다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알콜로만 해주셔도 충분해요. 브러쉬 클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브러쉬 클린은 따로 필요 없어요. 알콜에다가 무조건 하면 되게 오래 써요. 지금 약간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그려줬어요. 이렇게 연하게 그려주시고 나서 브러쉬를 깨끗하게 닦고 74번을 이용해가지고 옆에다가 살짝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베이직실로 얘를 이렇게 잡아당겨주세요. 그래서 여기 제가 그렸던 그 선이 너무 진하게 남아있지 않도록 만들어주세요. 선을 이렇게 갉아먹는다고 표현하죠? 갈른 것처럼 해가지고 살짝살짝 없애주는 거예요. 안쪽으로 라인을 조금씩 데리고 오면서 색깔이 연하면 74번을 조금씩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해주고, 방금 생각난 건데 하얀 점을 조금씩 이렇게 찍어줘도 예쁠 것 같거든요. 원근감도 생기고. 이렇게 조금 더 섬세해 보이죠? 자, 그 다음에 큐어
해주고 이제 빨대를 그려야 돼요. 시포를 찾아라. 시포가 9호다. 롱라이너 9호 이용해가지고 9호를 가지고 이제 빨대를 그려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빨대를 일자로 그리고 살짝 동그라미 그렸는데 여기서 선을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길게 왜냐면 이게 약간 옆으로 빠져있는 듯한 느낌으로 그려준 다음에 일자 선을 좀 이렇게 그어주세요. 이거는 빨대가 안에 들어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쪽에 선 이렇게 그어주고 선을 조금씩 그어주는 이유는 빨대가 안에 빠진 느낌을 주기 위해서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10호 이용해가지고 라인을 그려줄 건데 돌아가도록 빙글빙글 돌아가는 느낌처럼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큐어 그런 다음에 74번 이용해가지고 큐어하고 나서 조금 더 안에 색칠을 이렇게 해줘서 조금 더 볼록해 보이도록 빨대가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자, 해준 다음에 큐어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색칠을 해주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큐어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옆에다 글씨를 좀 적고 싶거든요. 쿨은 있고 여기에다가 B를 적어볼까요? 보이시죠? 해피 이렇게 적고 자, 만약에 제가 이제 이렇게
적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큐어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큐어. 그런 다음에 탑을 바르고 윗부분만 발라주시는 겁니다. 얘를 외워서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외워서 하기보다는 원리를 이용해서 원리를 자꾸 이해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많이 어렵지 않게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자, 큐어를 하고 나왔고요. 그 다음 1호, 아 9호로 호니젤로 1번 다시 라인 살짝 안으로 들어와서 한 번 더 빨대의 입체감을 조금 더 줍니다. 빨대에 약간의 입체감을 주고 나서 큐어. 방금 생각난 건데 핑크를 가지고 여기 글씨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예쁠 것 같아요. 아까 짜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물들여줘도 귀여울 것 같아요. 그죠? 자. 약간 마시다가 만 빨대 같이 살짝 안에다가 이렇게 색칠. 이렇게 해도 예뻐. 조금 더 명암 주고. 그런 다음에 큐어 해주고 색깔을 칠했으니까 탑 한 번 더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완성해도 이쁜 것 같다 아니에요? 맞죠? 같다 아니에요? 자, 그런 다음 타로 타로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물이 찬 것 같은 느낌을 줄 건데 이거는 그 이지풀팁이 필요해요. 이지풀팁을 가지고 컵을 만들어줄 건데 1번이 필요해요. 0번을 가지고 이렇게 꾹 눌러줘서 얘가 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컵으로 만들어줄 이렇게 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처음부터 갈 수는 없으니까 가위로 좀 잘라주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드릴을 이용해서
잠시만요. 갈고 올게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컵 모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이블에서 갈 수가 없어요. 다 치워놓은 상태가 아니라서. 자, 이렇게 갈고 얘를 정리를 해요. 입을. 자, 여기 정리를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안에다가 이제 물방울을 좀 그려가지고 넣을 거예요. 제가 어제 라방에선 그걸 까먹었었어요. 근데 유튜브는 제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죠. 자, 여기다가 안쪽에다가 동그라미. 아래쪽에는 근데 거의 갈려나갈 수 있어가지고 너무 아래쪽엔 하지 마시고. 자, 이제 베이직실을 묻혀서 얘를 안쪽으로. 조금 더 우유빛을 원하시면 젤코코 수줍은 하양을 가지고 같이 물방울을 만들면 되세요. 빙글빙글빙글. 빙글빙글. 만들어주고, 또. 빙글빙글. 또. 연한 것도 있고 진한 것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큐어를 하고요. 자, 그런 다음 얘는 큐어를 하고 나와 있고, 필수굿을 가지고 파로 브러쉬로 필수굿은 이렇게 올려서 내가 물이 되는, 물이 차있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도록 양을 조금 올려주세요. 이렇게. 자, 양이 조금 있도록 올려주고요.
전 통에다가 덜어 쓴 거지 통젤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입에다 물고 입에다 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제가 해서 물에 담긴 것 같이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큐어. 자, 그런 다음에 갈아줘야 돼요. 가는 거는 제가 여기는 이렇게 넘친 거는 이렇게 잘라주고 화면 보다가 이렇게 잘랐죠? 자, 얘를 조금 갈고 그러고 나서 할게요. 파일로 물이 차는 거는 한 몇 번 해봐야 이게 좀 잘 된다 싶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이제 팁을 조금 각도를 주면서 눌러가면서 얘를 해보셔야지 되지 그냥 일자로 뚝 붙이시면 사실 잘 안 붙으니까 완성이 됐죠. 팁을 할 때 저는 꽉 누르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핀칭이 딱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뚝 이렇게 눌러놓으면 너무 넓어 보이니까 핀칭을 주시면서 눌러주세요. 자, 그러고 탑젤 바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여기다가 컵 모양으로 좀 만들어 줄 건데 아까 짰던 74번 이용해가지고 컵 입고 끝 이제 여기 위쪽에 컵에 입이 닿는 부분 입이 닿는 부분 쪽에다가 해주고 살짝 베이직실 묻혀서 살짝 가지고 내려오고 74번을 가지고 제 코코 74번은 저희가 수량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면 돼요. 제 코코가 지금 단종이어가지고 이제 없거든요. 근데 74번은 이제 저희가 우유빛은 워낙에 많이 쓰니까 좀 재고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포니젤로 1번 가지고 조금 더 선명하게
좀 더 선명한 컵 입구 모양으로 들어주시고 살짝 잡아당겨서 컵이 약간 비치는 느낌. 자, 이렇게 내주고 큐어할게요. 해주고요. 큐어해주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코팅을 할 거예요. 코팅하면서 물방울 무늬도 같이 해버릴게요. 그러니까 라방에서는 탑을 하고 했는데 필소굿을 가지고 롱라이너에다가 묻혀서 밑에서부터 위로 가지고 싹 당겨서 올려주면 물방울이 이렇게 완성이 돼요. 이렇게 물방울 잘 안 보이죠? 그냥 제가 하고 와서 업데이트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옆으로 두고 꾹 눌렀다가 이렇게 밑에서 생겨서 물이 떨어지는 것 같이 죄송합니다. 좀 이따가 택배가 막 나갈 시간이다 보니까 저희 택배 마음이 급했나봐요. 나갔어요, 밖에. 이렇게. 밖에서 싸고 있어.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자, 이 신랑 참 말 잘 듣죠? 장난 아니에요. 만약에 안에서 계속했으면 오늘 또 부부싸움. 거기서 싸면 어떡해. 물방울을 표현을 해주고 큐어하고요. 포니젤로 1번 이용해가지고 물방울 끝에 이렇게 약간 맺힌 느낌.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 되게 예쁜 아트가 될 거고 예쁜 작품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큐어 하고 마지막에 이번엔 수박을 달아볼까요? 수박... 아, 사과를 달아볼까? 뭐 꼭 사과가 이렇게 안 생겨도 이런 걸 안 달아보라는 건 없으니까 사과를 이렇게 해서 베이직 실에다가 묻혀가지고 귀엽 됐어요. 고정됐죠? 사과를 달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두 개 해볼까? 얘는 뭐지?
깨달으면 이상할까요? 여기 두 개를 뒤에다가 이렇게 달아도 괜찮을 것 같죠? 얘를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베이직 실로 슝 붙여버렸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탑하면 끝나죠. 탑을 빨리 해서 보여드릴게요. 조금 정신없죠? 귀엽다. 갈수록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그전에는 하고 팁을 막 갈고 이랬는데 이젠 안 갈아도 되는 정도. 팁 안에도 이렇게 넣어줘서 조금 투명감을 올려주고 위에도 탑을 도저히 밖에서는 택배를 쓸 수 없나 봐요. 자, 이렇게 하고요. 큐어할게요. 하고 이제 보여드릴게요. 브러쉬 클린은 항상 알코올에다가 하시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한테 문의 주셨던 원장님 계신데 꼭 그냥 보세요. 알코올에다가 이렇게 씻어서 얘를 이렇게 닦으면 돼요. 그냥 이렇게 닦아가지고 이렇게 보관하면 끝나요. 그냥 이게 최고예요. 제가 지금 뭐 붓이 다 막 8년 된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지금 새브러쉬로 쓰기도 하고 하지만 근데 그래도 안 상해요. 다이아미 거는 뭐가 진짜 오래가는 건 진짜 솔직히 너무 맞아요. 제가 다른 타사도 써봤지만 자 이렇게 아 난 털이 있어가지고 짠. 너무 귀엽다, 그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전체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컵 뒤쪽을 만들었는데 없는 게 예쁜 것 같아요. 깔끔하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고 또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이렇게 해서 가게에다 두면은 또 상큼하니까 또 모르시는 거는 이쪽으로 연락 주시고요. 요즘에 이제 유튜브도 그렇고 라방도 그렇고 잘 시청해 주시고 또 주문도 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원장님들의 사업을 도와주는 일이기 때문에 저한테 모르시는 거는 많이 문의 주시고요. 그리고 도움 되셨다는 원장님들 계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